네, 안녕하세요.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맡은 박경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에서 스토리텔링과 시나리오 작가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.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가 어떻게 이 영상에 잘 담겨서 또 관객분들과 또 보시는 시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떤 건축물이잖아요. 이 건축물이 뭔가 좀 더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횡행도라고 하는 병풍을 통해서 현재의 이야기가 또 발전이 되어지고 다시 행궁하는 모습으로 통해 가지고 미래로 우리가 어떻게 지향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. 하모니라는 것이 결국에는 밸런스잖아요.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즐기는 좀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분들까지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우리가 수원화성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치를 무엇을 존중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수원화성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저는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담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 가운데 하나였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. 저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참여자만 뭔가 참여해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모니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즐거움을 좀 찾으시고 또 이쁘고 화려한 어떤 이미지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또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또 화성에 대해서 공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간에도 소통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